성경 연애 아깨론 시즌 2. 풍경 연애 아깨론 시즌. 아니 왜 안 하세요? 아 저는요 방금. 네. 왜요? 튕기. 죄송해요 목이 너무. 목이 왜? 다시 왜 안 하세요? 많이 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는 네. 다시 나오는. 이게 시야가 근데, 넓으신 거예요. 근데 재밌다. 저기 태아 씨가 약간 그 아 다시 해주세요. 저희가 그 이게 뭔가 달라 좀 남다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약간 새로운데 이게 약간 허는 잘 안 할 것 같은 사람에 생각 많이 대해서, 하고 말하는. 와 대박. 사람에 대해서 와, 뭔가 새로움이 느껴져요. 사람은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저는요, 했는데. 저는요 한 번 또 틀어주시는 줄 알고 아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아, 기다리고 어. 있었어요. 아. 근데 네. 싸한 거예요. 저희는 아무 때나 해요. 네, 아무 때나 아, 계속합니다. 대박. 풍경 연애 아깨론 시즌 2. 많이 잘하셨네요. 아, 좋아요. 정신 차리셨네. 네. 자 어느새 3월의 마지막 네. 불금이라고 하죠. 3월이 불타는 금요일. 불금. 네. 활활 불타게 해주실 두 분 또 모셨습니다. 까콩샨 그리고 네. 어, 리그 리그 태아 씨, 리그 태아 씨 나오셨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커 떠들고 나서 어서 오세요. 이제 인사하라는 거야. 자, 기침 그냥 하셔도 돼요. 미세먼지가 요새 너무 심해가지고 에이. 계속 목이 아파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까꿍샨도 목 많이 타죠? 아 저는 예 민감하기는 한데 거의 말을 안 해요. 뭐 일이 없거나 그럴 때는. 그래서 굉장히 퓨어한 상태입니다. 지금 목 상태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아, 뭐 그렇게 심드렁하게 받아주세요. 어 괜찮아요. 아니 이제 네. 목이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목을 아껴주잖아요. 네. 그럼 얘가 여려져가지고 아. 그 몸 같은 거예요. 몸 좀 막 달아줘야지 얘가 감기에도 좀 강해지고 이래저래 그냥 막 한 5-6시간 공연을 해도 좀 견디고 아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여리여리해 보여서 말을 많이 해야겠어요. 목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까킹샨도 이제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 변화를 또 계속 봐와 주셨으니까 네. 강하게 키우고 앞으로 그치?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계속 혼잣말하고 벽 보고 아무 데서 뭘 좋아요? 뭘 좋아요? 만우절이요 이제. 와, 아 그러네요. 그죠? 그러네요. 만우절에 어울리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만우절에 어울리는. 만우절이라. 약간 그런 노래 어떠세요? 어떤 거요? G.O.D의 거짓말. 저번 주에 선곡 지구 같더니 좀 뭔가 곡을 많이 준비했네 저분이. 아 아닙니다. 아, 애드립입니다. 저도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뭐야? 김건모 선배님의 핑계. 핑계. 핑계거리들을 막 만들어야 되고. 그 가사가 거짓말에 관련된. 어 갑자기 네. 시작부터 대결인가요? 뭐 하나 없으세요? 뭐 하나 없으세요? 소소하게 500원을 걸겠어요. 500원을 놓고 오늘 문 좀 다시 걸어주세요. 가볍게 그럼 여기에 두고 한번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핑계하고 거짓말. 거짓말. 요 두 개 가볍게 지금 전초전이죠. 이제 선곡 대결을 하자. 두구두구 한번 가 봐요. 두구두구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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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 힘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그래 이래 했어. 이리야만 했어. 거짓말을 했어. 내가 결국 너를 울리고 말았어. 하지만 내가 이래야만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모두 정리했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 마음을 내 결정을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 네. 아, 두탕 정말 거짓말 네 풍경 연애학개론 시즌 2 하셨어 풍경 네 연애학개론 시즌 2 네 연애 A부터 Z까지 알아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까꿍시안과 베리굿의 태화 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볼 작품 궁금해집니다.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는지. 네, 오늘 네. 준비한 드라마입니다. 애기야 가자. 어우 비슷해. 약간 약간 뭐 대충 해야 비슷해. 돼요. 비슷해. 사탕 물고 해주고 이 안에 너 있다. 신데렐라 드라마의 가장 유명한 히트 드라마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파리의 연인. 파리의 연인. 파리의 연인. 이것도 진짜 여기도 참 OST 좋은 OST 많았습니다. 맞아요. 아 그럼 이게 또 맞아 전주만 딱 들어도 그냥 아예 그냥 딱 이 드라마다 할 정도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피아노 치시면서 또 문이 열리네요. 네. 아 그것도 노래도 네. 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덤덤하게 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가슴으로 파고드는 거죠. 거기서 막 간드러지게 했다고 쳐봐요. 그게 기어넣고 그 마음을 안 와요. 뭔가 선배님 버전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너무 좋죠. 한번 해주세요. 아 저요? 네. 아 전 그 노래 간지러워서 안 합니다. 너무 같이. 아 왜 간지러워하세요? 아, 청취자 여러분들이 바라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오늘 OST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문이 문이 반쯤 열렸다 닫힌 그러니까 열었다 아 여기 아니다 야. 죄송합니다. 네. 태아 씨 정신 차리세요. 네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OST 가운데서 네. 어떤 노래 들을지 우리 태아 양이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조성모 선배님의 네네. 너의 곁으로 이 노래 좋죠. 달려가는 듯한 이 노래. 네. 자 그러면은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박신양, 김정은 씨, 네. 네, 참 대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4년 작품이래요. 벌써. 와, 그러면은 2004년. 우리 태아 양은 제가요 2002년에 네. 1학년이었으니까요. 네. 한 2~3학년, 3~4학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드라마를 볼 나이는 아니었을 것 같고. 봤죠, 봤죠. 엄마가 보는데 옆에서 막. 그쵸, 그쵸. 아. 파리의 여인 다 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장면, 그 장면이 사람들이 뽑은 베스트 장면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피아노 앞에서. 아, 그쵸. 네. 이때 박신양 씨가 직접 피아노를 쳤게요, 안 쳤게요? 진짜 치신 진짜로. 거예요? 쳤어요. 쳤어요. 네, 쳤어요. 어, 진짜요? 네. 그 노래도 직접 하시고 피아노도 직접 치시고 쉬운 게 아닌데. 진짜. 노래에 감정을 못 실었을 것 같아요. 아. 피아노에 정신이 나가 있어서 노래에 감정을 실을 수가 없었어. 이... 여기 명대사도 또 있죠. 아 그렇습니다. 명대사가 네. 아주 많은데. 아주 많은데.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네. 애기야 가자. 애기야
뭐해? 많이 그렇지. 이때 진짜 여기저기서 애기야 많이 그랬어요. 애기 다 애기라 그랬어요. 다 애기라 그랬죠. 아, 그렇게. 오글거렸어요. 너무 오글거려. 요거는 톤이 어떻게 돼요, 시안 씨?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거기 핑크는 좀 앉지. 거기. 어이 거기. 거의 핑크는 좀 앉지. 그렇지. 아,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네. 아, 대사를 그렇게 비슷하게 하면은 네. 요 사랑해도 될까요? 요 노래도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이것도 약간 모창 느낌으로요? 네, 약간. 약간 이게 되게 저음으로 키 낮추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어, 비슷해. 완전 비슷해. 개인기인데 이거는? 어, 잠깐만. 어, 이거 개인기가 뭔가 가까운데? 깨달았나? 아니야 진짜 그 약간 그 저음에서 플랫 되는 것까지. 아, 네네. 노렸습니다. 네. 아, 이거 어떻게 흉내내지? 참 신기하네. 잘하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원 버전으로 네. 유리상자 버전 말고 네네네. 이 박신양 씨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래요, 그럼? 네, 좋아요. 아, 있나요? 어, 있으면 들어보죠. 거기 한번 따라 불러보면서. 네네. 예, 온 정신을 피아노에 뺏겨서 정작 노래는 감정을 못 실은 노래. 박신양 버전. 곡 소개를 사랑해도 될까요? 듣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지배인하고 좀 친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나 해도 되겠냐고 부탁했더니 그러라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나가실 분은 언제든지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거기 핑크? 거긴 좀 앉지? 사실은 제가 연애를 합니다. 저한테 재밌게 해달라 그러는데 특별한 재주가 없다 그랬더니 노래라도 부르라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상당히 떨립니다. 오늘 너무 긴 하루를 보낸 그녀가 잠시나마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그 감정이 아주 네. 물씬 담겨 있는 어떻게 네. 이게 재채기하고 사랑 거짓말 못한대잖아요. 아 진짜. 네, 뭐 그 노래 사랑의 감정이 아주 네, 가득합니다. 딱 시작할 때 대사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살짝 소름이 살짝 돋았어요. 오. 뭔가 살짝. 핑크 네. 나갈 사람 나가라 그러면 안 되죠. 매상은 어떡하고. 매상 걱정을 하신 거예요. 아, 핑크는 좀 안지 해서 좋았어요? 아 저요? 네.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나긴 났죠. 제가 좋지는 않았어요. 네 확고한 취향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이 파리의 여인의 한 장면을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주 여주 그 상황에 대해서. 저 남자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음악을 한번 주시죠. 어, 쉽지 않네.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내가 어떻게 말해요? 이 꼴을 하고. 네. 질문이 키스 신으로였습니다. 아, 갑자기 키스 신으로 꼴 하고 싶다. 아우. 작가님, 근데 왜 전 뭐 아무 대사가 없어요? 저도 좀 뭐 질문 읽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 일일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해주게 해주세요. 지나가다가요? 어, 저거 봐. 키스 씬으로 이런 걸 해야 되네. 네, 물에 빠진 거 아닙니다. 키스 씬. 아 근데 시안 씨는 그 이런 연기 톤이 되게 잘 어울리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뭐 이런 거. 난 그거 이상한데 잘하네 그거. 네, 야,
약간 흉내를 내본 건데. 아, 네, 잘해요. 네,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잘 어울리겠는데? 아니, 꽁트니까 약간. 아니 이게 꽁트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심각하게 잘하네. 잘해요. 어, 진짜요? 네. 처음에는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아, 편해지셔서. 그 얘기를 하시나 그랬구나. 어, 근데 뮤지컬 계속하고 막 아~ 이런 거 하고 그러더니 오 정말 잘해요. 오 정말 잘해요. 아, 네. 뮤지컬. 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머지않아 저기. 저 그래미 어워드가 아니고 저기서 볼 것 같아. 어디요? 아카데미. 아카데미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영어는 안 돼서. 근데 여기에서 이 꼴을 하고가 어떤 꼴인가요? 이제 제가 기억하는 내용으로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친구분들 앞에서 이제 자기의 정체를 제대로 말할 수가 없는 자기가 너무 초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박신양의 남자친구라고 말을 못했던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맞죠. 맞아요. 네. 태아 씨가 아주 톤을 잘 잡았어요. 내가 어떻게 말해요? 이거를 하고. 네. 야단을 치고 있는데 안에 내용은 엄청 달콤한.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츤데레와는 좀 달라요. 네네 츤데레는 안 챙겨주는 챙겨주는 거지만 네. 아주 박력 있게 끌고 가는 약간 불도저 같은 남자. 일로 와. 아, 네 그렇죠. 네. 키스도 그렇게 하네요. 아, 일로 와. 그리고 일로 와. 확 그냥. 그냥. 이 키스씬 하면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면? 키스씬이라. 키스씬. 저는 딱 그 노트북이란 영화에서 아 노트북. 예. 네, 이제 젊었을 적의 연애 막 싸우다가 막 뺨 막 때리면서 막 싸워요. 근데 싸우다가 갑자기 안고 바로 키스씬까지. 그게 아 뭔가 저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이게 정말 뭔가 불같은 사랑을 한다라는 게 보여져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있어요. 하나. 네. 조정석 씨랑 공효진 씨 질투의 화신에서 조정석 씨가 유방암 환자로 나오죠. 환자로 나오는데 거기 맞아, 맞아. 이제 뒤에 이게 의상실에서 이렇게 탁 하고 하는데 제가 조정석 씨 팬이어서 그런지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금방 사심이 들어간 맞아요. 진심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게 진짜 전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깨드려야 되는데. 그게 키스야? 그게 키스냐고? 그건 뽀뽀. 만나서 뽀뽀뽀. 저는 잘하시네요. 많이 돌려봤습니다. 예전에 토토라는 영화인가? 그 영화에 그 키스씬만 쭉 모아놓은 장면이 아주 끝에. 네. 저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와 그거 이제 그 영화를 영화 보면서 편집 쫙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만 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아, 옛날 영화인데 토토. 네네네. 알아야겠다. 되게 와 되게 아, 지금 감동적이죠. 네. 네. 선곡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또. 아 네네네. 키스에 관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 키스. 키스. Kiss me, darling, kiss me. 아. 그 노래 제목이 뭐냐? Kiss me겠죠? Kiss me. 네. 전 그건 안 하겠습니다. 너무 뻔해서. 네, 너무 그렇죠. 뻔해서. 네. 아, 저도 있어요. 뭐요? 이거 선곡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저기 혹시 그 작가분이 네. 이렇게 시험지 유출하지 않았죠? 아니요, 아니요. 저 진짜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못 나오는데. 그 러브 액츄얼의 러브 나나나나나나 아, 저 비틀즈의 러브 나도 이렇게 생각해봤다. 비틀즈 노래. 이 유지하는 거. 이 유지. All you need, all you need is love. 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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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네, 네. 맞아요. 외국 살다 오셨어요. 맞습니다. 그거. 그거 잘 어울리네. 그거 괜찮네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도 정가요. 잠깐만, 키스 씬. 이거 비전공 과목인데. 키스. 아 그래요?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뭘요? 키스를요? 여기 어디서 오세요? 선곡을요. 선곡을. 저는 그거요. 뭐? 박진영 선배님의 네, 허니. 허니? 허니? 네. 박진영 선배님. 네. 나도 그 생각했는데. 허니.
아예 그러고 시작합니다. 아, 그것도 괜찮네. 괜찮네. 아, 하나 했다. 어, 이거 괜찮은데. 어, 뭐?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선배님 몰라요. 빨리 파이팅 하세요. 아, 저는 아, 지금 생각했다. 그것도 금방 잊어버렸네. 네. 어, 그거. 안니빨이 아니 아니야 내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지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사람들 내 수준을 지금 어떻게 내라고 박지훈의 네. 노래 중에서 성인씨 성인씨 네. 어, 키스 네. 키스랑 성인씨 성인식 성인씨 어 성인식 괜찮네요 네. 네네 이게 딱 지금 딱 떨어져 또 외국에는 성인식 즈음에 이제 위에 열매 같은 꽃 달고 이제 키스를 하면 이루어진다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어... 성인식은 키스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 초코봉님은 네. 박지윤의 성인식. 성인식. 네. 그리고 태아 씨는 All you need is love. 네. 그리고 저는 허니입니다. 허니. 네. 자 그럼 선택. 허니.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허니. 자 그러면 자 이 세 노래 중에서 자 오늘의 선곡을 되신 분께 네. 제가 꽉 꺼내놓은 이 500원짜리까지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아, 아직도 있었습니까? 자자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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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씨. 아, 나 이거 얼마나지? 어머,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어른 된 것 같아. 나 오늘 다 집에 가지 마. 얼굴을 막 땀을 가르고 있어요. 오늘 일찍이다. 오늘 저기를 다 모여. 어, 이 노래 너무 좋다. 아, 머리가 왜 이 노래 머리가 지금 다 뜯었어요. 뜯었어. 이 노래 그 오늘 금요일이랑 너무 잘 어울려. 어, 아, 네네. 그러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지 500원은 제가 다시 갈게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두 분 보내드리면서 네. 끝곡으로는 태아 씨가 한번 골라주시죠. 끝곡. 김건모 선배님의 키스. 아, 이거를 아, 선곡했으면은 아,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네. 그래도 네. 끝곡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네. 김건모의 키스. 이 노래 들으면서 네. 네, 음악 풍경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역시나 클로징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한 번씩 망설여 줘야 돼요. 아, 되게 귀여우시다. 수지 마셨어요, 방금. 오늘도 지나고 나면 그리운 풍경이 됩니다. 소중한 오늘 누리세요.